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의 모든 것, 양갱입니다. 요즘 아주 핫하고 이슈가 되는 와인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와인들을 제가 직접 마셔보고 리뷰해드리는 와인 유행통신 코너입니다. 제가 이 와인 유행통신 코너를 이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서피디님과 마트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와인을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청했던 와인들도 있었고 그 리스트 중에서 그리고 요 근래에 뭐 여러 가지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쫙 이제 쇼핑을 하면서 와인을 막 샀어요. 와인을 막 샀는데 불현듯 눈에 하나가 딱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고 요즘에는 정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와인이에요. 굉장히 옛날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딱 이거 하면은 막 와린이들이 열광했던 그런 와인이 있는데 저게 거의 원조야.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와인의 종류가 알려지기 시작했어. 거의 음식점에서 얘기하는 원조? 한 15년 전? 그때 정말 와인 많이 안 마실 때 저 와인 딱 하면 와린이들이 열광했어요. 우와 대박,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와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마셔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와인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제가 힌트를 오늘은 많이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와인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드신 분이라면 아마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보이시죠? 이미 힌트가 반은 나왔어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빡 오죠? 힌트를 모르시는 분 힌트 드릴게요. 일단 잔은 샴페인 잔이에요. 그죠? 근데 거품이 너무 약해. 보통 이런 거를 프리잔떼라고 해요. 프리잔떼. 우리나라 말로는 약 발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파클링보다는 기포가 훨씬 적어요. 굉장히 자글자글하고 양도 되게 적어요. 그거를 프리잔떼라고 해요. 제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향을 맡고 마셔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브리딩, 뭐 디겐팅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따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뻔하긴 하지만 우리 하는 거니까. 일단 색은 옅은 볏짚색 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볏짚색에 가까워요. 예. 아주 약간 페일 옐로우? 아니, 페일 골드가 맞으려나? 영어 약해가지고 하여튼 노란색 비슷해요. 개나리색보다 조금 옅어요. 예. 예. 보통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색이에요. 예. 아주 뭐 독특한 것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보편적인 색깔입니다. 일단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기억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향을 딱 맡자마자 15년 전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 샴푸에다가 청사과향을 첨가하면 딱 이 냄새일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얘를 향수로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싶어. 그 정도로 되게 향긋하고 되게 좋아요. 예. 무슨 맛이 나는지 맛을 한번 볼게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엿 같아. 이게. 아니. 욕 아니지? 아니야. 이게. 그, 깽엿 딱, 아, 조청이다. 조청이 굳으면 갱엿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약간 엿 같은 향이 좀 나고. 욕 아니에요? 욕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런, 그래, 좀 순화해서 갱엿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괜히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다시 한 번. 앞에 양자 붙이면 안 돼? 양갱이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보통의 이런 부류의 와인들처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스카스 다스틴 거는 다 아셨잖아요. 이건 오픈할게요. 상대적 모스카스 다스틴이라고 해서 뭐 사라코 그리고 저거 뭐야? 아, 갑자기 메추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꽐리. 그래. 야, 너 많이 배웠다. 꽐리야. 꽐리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지만 얘는 그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만큼 뛰어난 모스카토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이 모스카토의 두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어요. 그건 제가 와인을 공개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범해, 진짜로. 이거 뭐, 와, 맛있어. 뭐, 향이 끝내줘.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공개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짜잔. 와인명은 빌라엔이고요. 산지는 이태리예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5%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2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스카토 먹을 때는 항상 얘기하죠. 모스카토 다스티는 먹어줘야 된다. DOCG 정도는 돼야지 먹을 수 있고 맛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DOCG도 아닌 요즘에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이 와인을 갖고 나왔냐면요. 아주 옛날이죠. 이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말조차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와인은 어렵다. 와인은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하던 그런 시절에 이 빌라 모스카텔이라는 이 어려운 이름을 빌라 M으로 개명을 하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왜? 이름이 쉽거든. 빌라 M 주세요 이러면 돼요. 이 와인을 찾을 때.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이거는. 그때 어느 정도의 인기였냐면 모스카토라는 이 달콤한 와인을 얘 때문에 대중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됐을 정도예요. 거의 이 모스카토라는 달콤한 이 와인의 그 카테고리를 알린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때만 해도 유명한 와인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뭐 수입했던 수입사를 먹여 살릴 정도로 소년가정처럼 그 정도로 대단했던 와인이에요. 지금은 뭐 그 사이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나코나, 꽐리아나, 그리고 이제 뭐 와인 인구들의 입이 조금씩 고급화되면서 더 좋은 와인, 더 괜찮은 와인을 찾게 되면서 조금 이제 등한시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밀려났죠. 좀 뒷방도 있는 신세 같은 그런 느낌. 종이 호랑이? 뭐 이런 느낌?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마셔보면서 이 빌라엠이 어떤 향과 맛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오랜만에 마는 게 너무 좋네요. 산도가 근데 산도가 좀 있구나. 산도도 되게 좋고 맛도 좀 진한 편이에요. 얘가 좀 진하네. 다른 모스카토에 비해서. 근데 기포 진짜 없다. 확실히 첨단하니까 꽃향이 되게 화사해지네. 진짜 예상외예요. 저는 빌라엠이 제가 와린이 때 먹었었고 지금은 좀 인기도 많이 시들해지고 좀 그래서 그냥 뭐 그때는 워낙에 와인이 없던 시절이니까 별로였던 와인도 인기를 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괜찮아요. 와인 맛있고 향도 뭐 딱히 밀리지 않고 근데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맛이 조금 묵직해요. 그래서 조금 발랄한 모스카토를 원하신 분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는 제가 생각하는 이 빌라엠의 총평을 하자면 이렇게 마시고 싶은 와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빌라엠은 편히 마실 수 있고 저에게는 항상 이제 와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고 싶은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감성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와인을 오늘 저희가 리뷰를 준비했고요.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